아기가 태어날 때 그날 에스포레소 더블로 원샷 하겠습니다. 나에게 프로리그란 20대. 20대를 프로리그와 함께 한 것 같습니다. 9년하고도 4개월을 9년하고도 4개월을 프로리그와 제가 함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왜 울란데? 왜 이렇게 눈물을 왜 이렇게 눈물이 났어 갑자기?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남자예요. 안무상 있어? 당연히 보죠. 안무상 없어요. 최대한 생방송으로 부르고 노력합니다. 프로리그 PD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너무한데요? 제가 좀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아주 특징적인 경기들만 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일상생활에 24시간이라고 했을 때 엄청난 참을성에 참을 인자는 12번을 썼을 것 같은 차명환의 스탑러커가 지금 준비 중이에요. 김도우만 모르죠. 야, 이 지역에 정말 스탑러커, 러커가 슬금슬금 와서 벌어오라 했는데 알 수가 없었죠. 김도우 선수 시야에 없었기 때문에요. 예. 게다가 그 스탑러커가 머린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커맨드 센터를 잡아버리면서 네, 정말 그 상대방의 그런 승기를 아예 빼앗았습니다. 만약에 안마당의 커맨드가 내려가게 되면 이 본인 자원도 활용성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쓸만했습니다. 자원의 힘을 한 번쯤은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차명환 선수 딱 이 지역에서만 러커 벤트하고 다른 지역에서 러커 벤트하지 않았죠. 절대 들키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뭐 이 지역에서 이제 커맨드가 내려와서 마린 메딕이 어느 정도 근접거리에 있었거든요. 커맨드가 내리지 않는 부분을 김정민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좀 김동수가 좀 일찍 좀 체크를 해서 마린 메딕을 좀 뒤쪽으로 호텔을 시켜서 이 마린 메딕을 좀 살렸다면은 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오늘 진짜 늦게까지 몰랐나봐요. 그렇지, 여기서 분명히 이상했거든요. 여기서 왜 내려가지 않을까였었는데 여기까지 참은 차명환 선수는 진짜 네. 참을성의 본자입니다, 본자. 아, 그러니까요. 야. 어떻게도 안 보여요, 또 내 센터에 또 가려서 그렇죠. 럴커를 1.4를 마린 메딕이 해줄 수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맨드가 파괴되고 나서도 바로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스캔만 미리 했으면 언덕 탱크 포격으로 무난하게 밀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런데 이게 야 스캔 포격으로 무난하게 밀어내는 상황과 안바다 깨지고 마린 죽고 SB 죽고 그런 센터 날리고 이 상황은 완전 천양 한루가 딱 차이죠. 네. 여기서 또 뭔가 또 뭔 일이 나는 것 같았어. 이거 미리 데이터가 뜨냐고요. 그나마 여기서 이레디를 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탈스를 상당수를 줄여주고 그러면서 앞마당에 자원 활성화를 시키면서 뭔가 김도 선수가 기회를 어느 정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막아내면서 한 원드랍시 정도가 저그의 뭐 본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서 보여줬던 것처럼 삥 한 바퀴 돌아서 뭐 11시 역 쪽에 떨어졌으면은 좀 더 나았을 텐데 견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차명환 선수가 물량을 꾸준히 모아줄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시야 확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차명환 선수가 뭐 5시 지역부터 해서 모든 지역을 꼼꼼하게 정찰하면서 사실 교전 중에 드랍시면 가능한데 드랍시만 하나 떡하니 보내놓고 본진 안에서 수비하고 있으면 거의 걸리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한방 힘을 줘서 나가면서 또 드랍십을 한번 생각해봤지만 상황은 이미 안마당 커맨드가 깨지면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뭐 좀 차명환이 과도하게 싸운 것도 있고 뭐 지금 승기 잡았죠 이 상태면요. 네, 보다 완벽하게 경기를 이제 승리를 따내기 위해서 디파일러의 다크소운과 더불어서 퀸의 인스네어를 활용해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은 이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뭔가 좀 미스가 났죠. 미스 커맨드 입력 나와가지고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네. 그때는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디파일러는 세월아 네월아 계속 본진 안에서 놀다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필요하다 싶으니까 원군 불러서 건물 깨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워낙 상황이 좋다 보니까 그냥 한번 보내본 거죠. 그냥 간 거예요. 이길 줄 알고. 뭔가 이렇게 마법 유닛을 계속 적극적으로 손에 익지 않더라도 방송 경기에서 계속 보여주는 모습은 좋습니다. 뭔가 시도를 하는 모습, 그래야지 그 선수가 계속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게 되는 게, 나중에 정말 인수냐가 필요할 때 떠먹기 위해서는 여유 있을 때 그렇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네, 방송 중에 또 연습을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네, 방송에서 써보는 거 좋고, 네, 여기서 그래도 이제 김도우 선수가 병력에서 이득을 아주 많이 봐서, 네. 네, 희망을 조금은 가져볼만 하긴 했는데, 근데 병력이 너무 안 나오네요. 네. 배력이 너무 적었어요. 네. 자원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견제가 필요했었는데, 네, 일단 차명호 선수가 확실히 유탄 스컬지만 계속 고집했으면 역전 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연한 체제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4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중심원 게임장 꽉 깹니다. 시안랭 프로리그 101 리스트 5라운드 4세트 매물친 태양의 제공. 자, 삼성전자 뭐 허영부 유준이 차명은 나왔으면 동명 많이 싸우자. 빨리 나와야죠. 그렇습니다. 순서대로 나와서 이제는 팀의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선수가 나왔습니다. 네, 팀의 상징이자 팀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송병우 선수 팀이 지금 1대2입니다. 본인이 이기고 다음 경기 이겨서 끝내거나 에이스 결전 가면 본인이 나와서 이제 정리해줘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자, 송병우 선수 최근에 택배리상 뭐 다른 선수들 막 잘나가서 선수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송병우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올라갈 거예요. 얼마든 경기를 잘 싸웠고요. 네, 삼성전자의 고창 그리고 삼성전자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다음 이마타는 이제 SX나 상대를 상대가 3점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유가 있죠. 그러면 김도현이 떠야 됩니다. 그렇죠. STX에서는 역시 김도현 선수가 지지부진하거나 승률이 이 정도에 만족하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나오미 10경기에서 적어도 6-7경기는 이겨줘야 하는 그런 에이스의 숙명 아니겠습니까? 또 송병우 선수에게 그동안 13번이나 싸워오면서 한 경기 앞서거든요. 7승 6패 그 승차를 좀 더 벌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2010년 프로토스 최고 선수상을 차지한 김구현 선수인데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달려가 맞는 것이 아니라 약간 그 무게를 숙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만급 송병과 김규현 한대 6-0으로 급했던 두 명의 대결. 아, 삼성전자 송병과 경기를 원톱으로 돌려놓냐 아니면 김구현 3점 얻고 삼성전자 저 근데 변한 끝까지 밀어낼 것이냐. 신태양의 제국 준비됐다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송병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곳이에요. 노란색. 뒤에 맞서는 김규현입니다. 붉은색이에요. 자, 일단 양 팀의 프로토스를 대표하는 에이스들 간의 대결인데 네, 확실히 뭐 SX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를 김규현 선수가 잡아낸다. 아, 그럼 거의 뭐 오늘은 거의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칸 같은 경우에는 참 최근에 부진의 어느 정도 원인을 살펴보자면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송병우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송병우 선수가 어쨌든 팀의 예, 어느 정도 기둥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최근에 뭐 최근 10전 5승 5패 그리고 전체적인 성적에서는 뭐 32승 18패 괜찮겠지만 최근에 부진 송병우 선수가 10전 5승 5패가 확실히 그런 부분을 나타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그래도 애교를 하면 또 뭐 이 두 번 다 이겨줄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또 더해줘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또 송병우 선수의 최근에 테란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오히려 더욱더 이제 좀 살아나야 할 입장에 놓인 선수는 김구현 선수죠. 예, 지난해 또 2010년 최고의 프로토스 상을 받았었고요. 또 2009년까지 또 66의 시대를 또 만든 그 주역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것이 뭐 낭만의 시대에서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예, 김구현 선수가 다시 한번 이제 팀의 에이스 프로토스이자 그런 프로토스의 한 축으로서 담당하던 그런 실력이 좀 나와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뭐 66, 택병일상 그때부터 막 나온 얘기 아닙니까? 택병일상 아직도 택병일상 현재죠. 66은 다 깨졌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야지 어느 정도 자신의 이미지를 더 각인시킬 수가 있고 어느 정도 트렌드를 어느 정도 앞서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김구현 선수는 택백닉상 중 그 택백을 만나면 계속 이겨야 되겠죠. 물론이죠. 송병구는 그래도 다른 테란전 적은 정말 좋은데
토스전에도 덜커덩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네. 네, 최근에 또 송병근 선수가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승률이 많이 떨어진 편이고요. 물론 지금도 뭐 승률은 나쁘진 않지만 예전 기량에 비해서는 두 선수 모두 다 좀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네. 김부현은 50% 조금 밑에, 송병근은 50% 조금 위에 승률 토스전. 이 선수들이 부끄럽죠. 본인들의 과거 명성치를 고려해보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동족을 상대하기 때문에 같이 뭐 힘을 합칠 때도 있겠지만 일단 상대로 만난 만큼 일단 상대를 잡고 상대에게 패를 안기면서 자신이 승리를 거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뭐 지금까지는 뭐 무난하죠. 투파일런 이후에 뭐 사이버를 생각하고 있는 양 선수인데 워낙 이제 안전한 빌드 선택하는 만큼 뭐 지금은 뭐 그냥 손 풀고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뭐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진로 나오는 타이밍, 정찰 가는 타이밍 똑같았고요. 저 서로 간의 위치가 가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일단은 뭐 공격적인 입장에 뭐 선수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프로브를 동원해서 뭐 매너 파일런도 성공을 하면서 진로 찌르기가 어느 정도 대세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선수들이 이제 수비를 잘 해내내고 그냥 중장 기전을 바라보는 운영을 많이 펼치다 보니까 프로브 정찰을 성공하더라고 성공했어도 매너 파일러는 요즘에는 나오기가 너무 힘들죠. 해보니까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죠. 뭐 예전에나 뭐 시대가 좀 지금의 빌드에 비해서는 조금 최적화가 덜 돼 있을 때는 뭐 진로도 이렇게 두 개를 안 찍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파일런 러시가 힘을 받을 때도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처음부터 진로도 생산해주면서 어차피 이게 프로브 한두 개는 한 개 정도는 적을 수 있어도 중요한 교전에서의 진로 한 개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식의 운영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송병근은 자신의 그 본진을 속사를 들여다봤던 프로브를 죽여서 그 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송병근 선수 프로브 한 개 일단 살려서 돌아오고 있고 좀 뭐 양 선수 다 온게이트 사업 로보틱스 가장 정석적인 빌드를 선택을 해주네요. 네, 지금 4세트 지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고참들 다 썼고요. 고참 카드 이제 요즘 그렇죠. 잘하고 있는 신예 카드가 나와야 되고 SX는 맞습니다. 김인환도 있고 또 김현중이 또 삼성전자 상대로 잘하거든요. 네, 그렇죠. 게다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또 저그가 강한 모습의 STX와 저그에게 좀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의 삼성전자 칸이 오늘 좀 일단은 고전 중이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이 송병근 선수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뭐 빌드상 뭐 서로가 옵저버를 일단은 보면서 좀 맞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게이트 두 개 때도 올리는 것도 막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죠. 거의 뭐 셔틀로 혹은 뭐 옵저버 리버 넥서스 뭐 이런 수순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그렇죠. 뭐 셔틀 하나 미리 찍어두고 그런 다음에 옵저버가 나와서 뭐 셔틀 리버를 동반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뭐 하는 것도 뭐 양 선수 중에 뭐 한 선수는 선택할 수 있겠고요. 네. 19승 19패 승률 5할인데 4등이나 하는 삼성전자 18승 20패인데 7등이에요. 많이 안 쳐졌습니다 지금. 네. 그 SX도 이번에 게임차는 제로로 가는 거야 SX가 이기면. 그렇죠. 오늘 만약에 SX가 삼성전자를 잡게 되면은 또 순위를 뭐 한두 계단 또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의 순위는 거의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위든 7위든. 그러면 네. 향후 6등 뭐 SK 잡고 1등 할 거 아니면 향후 6등 안 하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7위라는 일단 그래도 순위 자체가 뭐 달가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순위를 좀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STX는 오늘 이기기만 하면 또 6위권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서 오늘 경기 좀 기분 좋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야 셔틀을 통해서 상대방의 넥서스를 먼저 확인을 해주고 돌아가는 송병호 선수고요. 예, 그렇죠. 이것만 보면 뻔하다 이거죠. 이걸 보는 순간 아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같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슬슬 서로 간의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같은 빌드이기 때문에 앞마당에 좀 넥서스를 짓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잘 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셔틀로 어느 정도 상대방의 넥서스를 확인한 건요. 혹시라도 상대방이 정말 빠르게 멀티를 활성화시켰을 때 그럴 때 확인하고 나서 바로 공격 타이밍을 잡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송병호 선수가 먼저 넥서스를 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구현은 뭐 타이밍을 늦었습니다. 우측으로 또 똑같이 확인됐어요. 그렇죠. 먼저 더 선택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뭐 게이트웨이에서 병력을 뭐 잠시 프로브를 잠시 뭐 여러 가지 뭐 조절을 통해서 앞마당에 넥서스를 또 지을 수도 있는 송병호 선수고요. 하지만 뭐 오히려 송병호 선수가 먼저 수를 띄우네요. 그냥 일단 한번 맞고 오히려 그리고 병력이 지금 타이밍 어차피 리버 한 개 타이밍이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보여줌으로 인해 약간의 좀 이득을 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옵저버 탄영하러 가죠. 보입니다. 네, 병력이 뒤로 빠진 사이에 정면 쪽으로 한번 자리 잡습니까? 자, 송병호 선수 무리하면 안 돼요. 네, 김구현 선수의 그 드라군들이 지금 어쨌든
김구한 선수의 기지근 척이기 때문에 드라곤 한두 개 정도 더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것으로 본 이득은 예, 이제 김구현 선수의 옵저버가 자신의 본진 안쪽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네, 송병구 선수의 앞마다 넥서스를 일단 짓는 것은 빠르게 못 봤었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도 뭐 바로 따라가 주네요. 수비적으로 합니다, 양 선수요. 딱히 뭐 흔들리거나 뭐 허점이 없거든요. 흔들려고 해봤는데 흔들리지도 않고. 자, 그래. 그러면 조금만 이따 싸우자. 이렇게 해서 서로 죽어서 눈을 부라리고 눈만 부라리고 있어요. 네, 거의 뭐 비슷하게 흘러가는 양 선수인데 그나마 정말 조금이라도 한 51대 49 정도로 이제 뭐 분류를 한다면 송병구 선수가 조금 더 낫죠. 네, 확실히 뭐 유닛 움직임이라든지 지금까지 경기 흐름 거기에다가 앞마당 활성화 이런 앞마당 활성화가 조금 더 빠른 부분 송병구 선수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모든 송병구가 지금까지는 뭐 좀 주도적으로 갔습니다. 풀어보죠. 살려줘. 예. 뭐 살려서 뭐 귀환시켰고요. 왔다 갔다 그렇죠. 하네요. 네. 네, 똑같은 빌드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미세하지만 이런 약간을 앞서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아주 큰 거예요. 그 셔틀이 나오자마자 예, 같은 셔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방법이 달랐죠. 예, 그것을 자원의 차이로 벌려놨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5대5의 상황보다는 예, 조금 더 앞서는 게 좋지 않습니까? 5.1이 그래도 더 좋잖아요. 예.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런 상황을 이런 만드는 것 자체가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좋은 겁니다. 예. 이 옵저버를 통해서 김구현 선수는 최대한 송병 선수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예. 컨셉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게이트웨이 다수 늘어나죠.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앞마당 가스 확인까지만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거기까지는 그냥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네요. 무리를 안 했는데 잡혔어요. 네.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정찰을 원천 봉쇄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리버 두 귀와 함께 게이트에서 일단 병력을 쉬지 않고 짜내서 일단은 뭐 여차하면 병력 교전에서 이겨버리겠다라는 의도도 송병구 선수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서로 이거 리버 두 기. 자, 감 잡아야 됩니다. 김규현은 오면은 바로 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더 멀티가 빠른 지금 송병구 선수가 굳이 상대방의 저런 능선으로 가서 교전을 펼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송병구 선수의 셔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은요. 네, 어쨌든 김규현 선수는 여기 딱 언덕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송병구 선수가 셔틀이 뭐 김구현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견제를 가는 그 시점 예, 그 시점에 언제든지 송병구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리버와 동원해서 한 번에 공격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를 갈 경우에는 뭐 유닛들의 배치, 시간을 끌어주는 추가적으로 리버를 누르는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럼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뺀 건지 아니면 다 몰아놨는지요.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의 그런 멀티 차이로 인해서 게이트웨이 숫자도 하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일단은 송병구 선수가 상대방의 옵저버를 김구현 선수의 옵저버를 계속 잡아줬기 때문에 김구현 선수는 병력이 본진 안쪽에 있죠. 네, 그만큼 이런 옵저버의 그런 활용성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옵저버 한 개 한 개도 소중하게 달아줘야 네, 병력의 운용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SX에서는 김윤중이 송병구 상대로 3대1로 앞서고 있는데 김윤중이 아니라 김규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김규현. 데크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템플 아카이버 거의 완성되는 시점이고 김구현 선수는 네, 아직도 템플 아카이버가 올라오고 있지 않죠. 그렇죠. 일단은 6게이트웨이까지는 따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게이트웨이 하나가 먼저 완성이 되어 있어서 병력이 생산 중이었던 송병구 선수가 그래도 일단은 병력에서는 네, 미세하게나마 좀 앞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김정민이랑 맞을 때는 지금 김구현이 따라가고 있어요. 송병구를 계속 같이 종속 싸움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투가 가장 더욱더 중요한 김구현 선수예요. 이 언덕자리, 언덕자리를 사수를 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고지에서 좀 싸워줄 필요가 있는 김구현 선수고 송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테크가 빠르다는 부분 그 차이 아카난기가 먼저 나올 것이거든요. 혹은 질러 스피드업이 먼저 될 것이거든요. 그 타이밍에 쥐어짜내서 한번 치고 나가는 그 타이밍이 중요한 송병구예요. 그렇습니다. 또 UKT에서 이제 질럿을 꾸준히 찍어주면서 이제 슬슬 템플러 테크테리도 예, 지금 다 갖춰놘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언덕 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아래쪽에서 위로 뚫게 예, 뚫으러 가다가는 여차하면 진짜 낭패볼 수 있거든요. 그럼요. 어차피 김구현 선수도 피해받은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템플러로 그냥 가면서 이 언덕 오히려 자신의 언덕을 이용한 예, 수비 약간의 빠른 차이로 앞마당 약간 더 빠른 차이로 두 번째 멀티 상대보다 약간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하이 템플러 그냥 이기는 수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신은 파일론을 통해서 시야를 딱 밝혀놓으면서 김구현 선수의 추가 멀티를 예, 시간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김구현 선수는 예, 확실히 이 지역에 멀티 견제를 가기가 까다롭죠. 예, 소수의 유닛만 보내기에는 수비할 수 있는 송병구 선수의 라인 자체가 너무 가까이 있고 그렇다고 다수의 병력을 보내기에는 자신이 지금 그 센터 쪽에 언덕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현재 김부현의 병력이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꽤 많은 병력이 예. 본진 앞마당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게 그냥 넥서스 워프하고요. 그냥 지리적 유리함이라도 가져가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거든요. 일단 결과적으로 여기 언덕에서 한 번만 버텨주게 되면 좋은데. 아, 근데 이러면 이거 네. 진짜 이거 도발이거든요. 진짜 그렇게. 김경보고 이거 판단을 강요하는 거야. 선택해라 이거예요. 야, 그 사이에 또 상대방이 병력 빠질 때 그렇죠. 병력 많이 빠졌습니다. 야, 김경보 선수 빼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다수의 병력이 뒤쪽에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쪽에 병력 절반 있어야 돼. 각격받으면 안 되고요. 아, 유닛 드라곤, 예. 야, 진짜 송. 다테마나 때문에 2만은 병력들이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다테마나 때문에. 아, 거기다가 여기는 아칸이 또 추가가 돼 있고, 반대로 김구현은 언덕 자리 잡고 리버 너무 앞에 안 됐어요. 네. 송병구 리버가 이제 발동하기 예. 시작하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리버는, 예,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타이밍에 스캔업을 발사 중입니다. 네, 아, 이거 이제 송비를 찍겠는데요. 실로지 리버 때문에 다 죽었어요. 하이템 플러스 좀. 만화 안 찾나 봅니다. 쏘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드라곤이 일렬로 리버에게 다 두드려 맞고 맞아 죽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진짜 대박이네요, 송병구. 네. 타이밍이 예술이었습니다. 네. 고작해야 다크 한기로 상대방의 병력이 한 분의 반 이상을 거의 빼버렸거든요. 네. 진짜 대박인데요. 그렇죠. 이제 예비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기 이렇게 뱀뱀을 타면 예비되면 어떡할 거예요? 야, 김구현 선수가 그나마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은 그 센터 언덕 차지. 그 부분 하나였는데, 예, 그 부분을 다캉기로 그냥 흔들어 버리다 보니까 네. 송병 선수가 그냥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그림이에요. 아, 거의 하이템 플러스 이건 세레머니거든요. 쟤 안 쓴 그렇죠. 거예요. 뭐 하랬습니까? 예, 없어도 됩니다. 예, 상황이 그 정도고요. 예, 일단은 이제 하이템 플러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어택 찍고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택만 찍으면 돼요. 상대편 10시간 못 깨고 본인은 3시 먹혔습니까? 그리고 병력 다 전멸시켜버렸죠. 송병구가 겁날게 보이십니까? 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 그냥 어택 딱만 하면은 송병호 선수가 물량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늘 싸움도 된 오늘 송병호 감 좋은데 여차대 애결 간다가 송병호 잡기 쉽지 않겠는데 김인중 나와야지 3대1로 앞서고 있는요. 예, 그렇죠. 그만큼 지금 송병호 선수 일단 오늘 경기에서 이런 그런 미세한 차이를 벌리는 이러한 플레이에 정말 감탄이 나오고요. 예,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송병호 선수가 타이밍을 재면서 업그레이드에 치중하기보다 와 진짜 한방 그 절묘한 타이밍 다크 템플러 심리전이 대박입니다. 아, 이제까지 안 먹히게 네. 되면 이거 김구현 선수 아 절망에 빠지겠는데요. 자, 김구현 아 있는 명령 다 긁어 모아서 한번 다시 나가 보는데 미니 맵상 덩어리 차가 크고요. 그렇죠. 거의 뭐 배 이상입니다. 네. 아, 지금은 템플러가 없다고 하더라도 거의 압도적인데. 송병구가 스타일상 이제 뭐 끝내는 가야죠. 6세트도 아 5세트 6세트 가야 되니까 송병구의 선택에 따라 경기를 끝납니다. 그렇죠. 송병구 선수가 어택 딱 누르는 그 시점이 김구현 선수의 지지 타이밍이에요. 예, 그만큼 좀 상황이 힘들긴 한데 근데 그래도 게이트웨이 수는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버텨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9시를 한번 취소하면서 게이트웨이를 늘려서 일발 역전을 노려보겠다라는 이런 김구현 선수의 판단은 상황을 놓고 볼 땐 참 좋은데 그렇습니다. 네. 그 다크템플러 한 개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좀 아쉽습니다. 아, 거기에 무슨 진짜 뭐 두세 개 무대가 따라가느라고 그 다템 네. 무대 뭐 007입니까? 아유 일반 다템 하나였는데 걔 하나 잡겠다고. 야, 오히려 아, 네. 이거 진짜 경기하기 싫어지죠. 네, 이거 심리전이죠. 심리전 진짜, 이거는 심리전이에요. 네, 송병호 대박 사악하네요. 네. 그냥 유닛이 가면 누굴 보고 사악하다 그래요? 그냥 유닛이 가면 끝나는데. 야, 진짜 예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김태원수. 그래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나름의 견제는 괜찮게 먹힌 건데 아 앞마당이 털려버렸어요. 그만큼 송병호 선수 삼성전자 칸에게는 이번 경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아 그동안에 또 많이 졌잖아요. SX 삼성전자가 SX에게 특히나 약한 모습 오랫동안 최근 들어서 보여왔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력 규모 구성 면에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의 추가 물질을 괜히 줘서 부담스러운 상황 만들 필요는 없겠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는 타이밍이 진짜 예, 그냥 100%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 때만 송병호 선수가 공격을 가네요. 네, 그래도 리버 3개 섞어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하이템플러 사이로템 중요하죠. 리버는 결국 야, 중간 유닛이거든요. 스톰이 너무 아프네요. 네, 스톰 위치가 기가 막힙니다. 네. 아, 스톰으로 긁어놓고 그렇죠. 질럿으로 정리. 도망갈 수 없게끔 스톰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생산해놨지만 예, 지나친 물량이 장사없습니다. 지지 정말 같은 빌드로 갔다고 쳐도 되는데 거기다 미세한
리드를 만들어낸 이동별 뭐 이게 대표인 입단과 명품이에요. 그렇죠. 그 두 다 셔틀을 먼저 생산했지만 그 셔틀을 통해서 상대방의 앞마당을 확인하느냐, 예, 확인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앞마당 멀티 그 차이가 이런 결과를 또 만들었다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네 배 비싼 게 네 배 좋아서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명품이 다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 그 차이가 참 커요. 네, 이런 작은 차이 같죠. 앞으로 볼 때 이 셔틀 한번 똑같이 가보면 될 것 같지만 이 차이는 너무 큰 겁니다. 이런 차이를 유리함을 지킬 줄 아는 송병호 선수의 전반적인 기량에 참 놀랐고요. 역시 괜히 특별리상 그 중에 한 명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송병호 선수의 멋진 기량을 본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SX는 저그에게는 두 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만 저그 빼고는 지금 진짜 다 잡고 있습니다. 경기 원점 돌아왔어요. 그렇죠. 확실히 SX 저그 카드가 이제 뭐 결국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들이 정말 힘을 내주고 있고 삼성자 칸의 송병호 선수가 딱 그 중심을 잡아주다 보니까 스코어도 2대1로 밸런스를 맞췄네요. 네. 이제 5세트 다시 한번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라만차에서 그리고 줄줄이 양팀은 한쪽은 신이 한팀은 뭐 고착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양팀 감독들의 선택은 누구일지 잠시 후 라마차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